세계 기상기구가 밝힌 자료에 의하면 최근 지구온난화에 의한 이상기후 현상으로 세계 여러 지역들에 무더기비와 태풍이 연이어 들이닥쳐 혹심한 인적, 물적 피해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중국 사천성에서는 7월에 들어와서 폭우로 많은 농경지와 다리, 도로와 산림집들이 파괴됐습니다. 산사태와 무더기비로 2만 6천여 명의 주민들과 1,427헥타르의 농경지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저수지의 물수위는 위험 개선을 초과했으며 하류 지대에 있는 50세대의 주민들과 2,667헥타르의 농경지들이 위험에 처했습니다. 섬서송에서도 많은 비로 주민 지역들과 농경지들이 물에 잠기고 강수위가 올라갔으며 강서송에서도 폭우 피해를 입었습니다. 강서송의 큰물 및 가물방지 지휘부는 폭우로 90여 칸의 산림방이 무너지고 1만 9,700여 명이 긴급 소개됐으며 2만 8,220헥타르의 면적에 심은 농작물이 못 쓰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총 피해자 수는 30만 6천여 명, 경제적 손실액은 4억 1천만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중국의 해당 지방 정부들에서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구조 대책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찬 바람과 폭우는 일본에도 들이닥쳤습니다. 일본 서남부의 넓은 지역에서 폭우로 큰 물과 산사태가 일어나 백수십 명이 목숨을 잃고 70여 명이 행방불명됐으며 3만 명 이상이 긴급 소개됐습니다. 또한 수천 채의 산림집이 침수되거나 파괴됐으며 도로들이 물에 잠겨 교통이 마비 상태에 빠지고 열차 운행이 중지되는 등 혼란이 조성됐습니다. 도토리현과 오카야마현을 비롯한 많은 현들에서 폭우로 인한 피해로 경보령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보도를 마칩니다.